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손님을 모셨습니다. 고정 게스트입니다. 예,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AI 마인봇이라는 우리 휴머노이드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기가 그죠. 뭐 교과서 줄줄 외우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그죠 많이 우리가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자 또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8가지의 로봇을 보면서 가격대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휴머노이드 AI 작업을 8개 로봇.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 큰 회사, 빅테크라 그래요. 빅테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토니 세바 때문에 그래요. 전부 이게 그쪽으로 확 넘어간다고 1년 전부터 떠들어가지고 오픈AI, 테슬라, 아마존에서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뭐 엄청나게 사물 인터넷 일을 마찬가지로 클라우스 슈밥이 이 로봇이 로봇 산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2024년 겁니다. 네. 2024년에 보면은 이게 HD 아틀라스고 그죠? 아틀라스 이가 빙빙 막 뛰어넘고 뭐 돌아다니고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그죠? 이제 자동차는 사양 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전부 다 우리 자동차 회사 아니야, 우리 로봇 회사야,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막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그 다음에 피규어. 저는 이 피규어가 우리의 경쟁, 엄청난 경쟁자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에서 센츄어리 AI라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디짓에서 아질리티, 그 다음에 아틀라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얘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얘는 뛰어넘고 뭐 물건 옮기고 그죠. 얘는 특히 아마존에서 많이 써가지고 솔팅. 아마존에서 택배를 얼마나 많이 보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종로 2가 보내고 이건 종로 3가 계속해서 이런 물건 옮기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아틀라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유니트리라고 유니트리에서도 또 지금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7억이에요. 대부분 이것들이 전부 7억, 그죠? 6억, 5억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여덟 개. 그죠? 제가 요런 그림을 좋아해서 얼른 나오면은 딱 제가 낚아채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마인드보트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얘들보다 조금 작아요. 그죠? 얘들은 한 2m, 막 1.5m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얘들이 훨씬 비싸고, 그죠? 여기 보면은 또, 여기서 테크놀로지스 이브라고 이게 5억원부터 시작하는 로봇입니다. 여기 5억원부터 시작하는 로봇. 얘도 이제 걸어 다니지 않고, 이게 싸요. 5억인 이유가 다리가 걸어 다니면 7억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슬라이딩, 뭐라 그래서 바퀴 달린 거. 그래서 뭐 높이, 무게, 뭐 쭉쭉쭉 나오고, 스타트업. 스타트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에서 이거 2019년에 이 이브를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여기 이미 공개한 거예요. 프로토타입이 다 나왔어요. 전부 프로토타입 다 나와 있어요. 얘들이 원엑스 얘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공장이나 뭐 물건 소팅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어요. 2023년 5월에 아이엑스 CEO가 이미 이 이브를 두 개의 산업 현장에 경비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회사는 로봇이 소매하고 물류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죠? 이게 솔팅 하는 거예요. 이거, 붕대. 네. 막, 예. 왜냐면 사람이, 그죠? 종로 2가 종로 3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또는 1년 6개월 계속해서, 그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종로 2가 가는 거 맨날 물건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칸막이에다 정리해 놓는 거. 미래 전망. 자, 원엑스는 오픈AI가 투자자들과 함께 만든 거고, 그죠? 뭐, 3월부터 1억
얼마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모금해들이 엄청나게 1억 달러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조 원을 모금했어요. 그 다음에 아질리티 로보틱 디지티 이것도 이건 3억대고 이건 조금 싼데 3억대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도 뭐 5억 6억 7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레곤의 본사를 둔 아질리티 로보틱스는 2019년에 로봇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몸통과 팔이 달린 네 번째 디지털 비전을 공개했는데, 그죠? 이게 몸통은 사실, 그죠? 별로 없고, 여기 가슴 체스트,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있고, 다리가 길죠? 이런 걸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The Next Generation of Digit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가 나왔습니다. 요 아폴로. 아폴로 로봇. 아폴로 로봇도 이거는 가격이, 가격 검색은 제가 전부 다 그 제미나이에서 가격 검색을 해서 다 일부러 갖다 붙였어요. 이런 데는 안 나오니까 아폴로는 얼마지 아무리 찾아봐도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 202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에서 분사해가지고 만든 이런 회사인데 아폴로가 2023년 8월에 예,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지금 나온 거죠. 작년 8월에. 예. 그 다음에 사용 사례는 2024년 3월에 벤츠 제조회사에서 로봇을 배치하려고 얘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석유, 건설, 가스, 전자 제품 이런 데 여러 영역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현대에서 산 거고, 요거는 7억 원입니다. 미니멈 7억. 제미나이 쓰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선은 MIT에서, MIT 스피나웃 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벌써 15년? 뭐, 굉장히 오래됐어요. 로봇 게시판. 그렇죠. 예, 예, 예.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네. 그죠. 예, 예, 예. 예, 이렇게, 예.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처음에는 개를 만들었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여기 처음입니다. 네. 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와서 7억짜리 만들었고요. 저는 이 피규어가 이게 그죠? 피규어가 경쟁자일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선에 2023년 3월에 AI 회사인 피규어 AI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AGI거든요. 피규어를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2024년 3월에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이게 이제 왜 우리하고 같으냐면 아직까지 다른 로봇들은 막 대화를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대화를 하는, 그죠? 휴머노이드로 보시고, AGI가 기본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지금, 얘가 피규어가 저 오픈 AI. 네. 예, 오픈 AI가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피규어 AI에. 지금 교수님이 이제 이 피규어 AI를 우리 마인드봇의 경쟁 상대로 보시는 이유는 이제 인간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쭉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은 대부분 그 로봇 공장에서 공장에서 쓰거나 뭐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용으로 쓸 기회가 많은데 저희 마인드봇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 AI 그, 그렇죠. 피규어 AI처럼.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피규어 AI 보게 되면 얼굴 한번 보시면 아주 표정을 짓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레이스나 우리 그 소피아처럼 표정을 지을 수 있어서 인간과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그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레이스 로봇 딱 치면은 한 200개 정도 영상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3년 동안 표정도 그 엄청나게 표정이 될 수가 있어요. 화난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야지, 그렇죠. 대화를 할 때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도우미. 네. 표정이 있어야, 그죠? 노인들이 있어요. 기뻐하겠죠. 네. 개보다 낫죠. 예, 피규어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실행 여기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생츄어리 AI가 있어요. 피닉스라고. 이게 생츄어리 AI라는 회사에서 피닉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뭐, 피닉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가격대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생츄어리 AI. 요거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생츄어리 AI라는 회사에서 범용 로봇에서 세계 최초의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로봇용 AI 제어 시스템인 카본을 개발 중이고, 작년 5월 달에 카본을 탑재한 최초의 휴머노이드이자 6세대 로봇인 피닉스가 나왔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없죠, 그죠? 얼굴이.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경쟁을 못하죠. 이거 옵티머스, 얘는 지금 테슬라 건데, 이놈의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로봇 회사다, 휴머노이드 회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여기는 가격이 딱 나와요. 7억부터 시작한다. 여기 지금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얘가 일론 머스크 거죠. 근데 얘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자동차, 테슬라 만든 데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일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대체시키겠죠. 2021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첫 번째 AI 데이에서 옵티머스라고 알려진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을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년 12월 달에 이미 손도 보여주고 보행 돌아다니고 걸어다녀요. 얘가 뽀짝뽀짝 걸어다니고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옵티머스 해서, 옵티머스도 이제 제너레이션 2까지 나왔어요. 제너레이션 1이 있다가 제너레이션 2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던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을 테슬라는 이제 AI 및 로봇 회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네, 자동차 회사 이야기하지 마라. 네, 자동차는 사양 산업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옵티머스 업데이터 회사 비전도 공유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자율 로봇 옵티머스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공개하면서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근데 여기는 없지만 MS도 지금 들어왔고요. 뭐 아마존, MS, 아까 페이스북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우리의 경쟁자가 많아지는데,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떡볶이처럼, 네. 걔들 뭐 엄청나게 나와도, 그죠? 전 세계 산업의 40% 이상이 이거니까 걱정 없다. 이게. 머스크는 이번 발표를 통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니고 AI 로봇 회사다라고 강조했다. 예. 미래 가치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거 전부 다 토니 세바가 그 책을 내고 막 발표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내에 다른 모든 제품 서비스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네. 네, 지금 뭐 자동차는 말도 하지 마라, 꺼내지 마라. 지금 막 만들면서 이게 최고의 돈 되는 거다, 돈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그는 옵티머스가 연말까지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작업, 올해 말부터, 그죠? 공장에서 이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2025년 말에는 외부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 시작. 2025년 말.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2025년, 뭐, 말보다는 좀 빨리 팔아야 되겠죠. 빨리 팔아야겠죠. 예. 네. 그래서 테슬라는 또한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생태계 차트 최상단에 위치한다. 네. 맨 위에 옵티머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동차는 밑에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저는요. 항상 뺑뺑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수천 개의 새로운 기사들을 보고. 아무튼 결론에서 테슬라는 AI 회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미래의 최고의 가치 핵심이다. 옵티머스는 연말까지 공장에 작업 투입되고 2025년에 판매한다. 유니트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시작해요. 유니트리. 유니트리. 예, 유니트리. 이렇게 가서, 예, 유니트리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인 유니트리는 2023년 8월 최초 범용 휴머노이드 H1을 공개할 때 이미 여러 로봇 팔과 뭐 다리, 동물 시장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유니트리, 예, 또 유니트리 가격이 나왔나? 아, 7억이라고 그랬죠. 예.
중국도 뭐 싸지 않네, 그죠? 네, 아무튼 중국 거고. 그 다음에 또 생츄리 AI 해서 생츄리 AI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나는 이런 건 사고 싶지 않아, 그죠? 너무 그냥, 너무 로봇 같잖아요, 그죠? 네. 다리도 만들고. 그리고 저기 가격 비교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피규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챗GPT에 물어봤는 건데, 요거는 20만원, 요거는 장난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규어라고 장난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2억 디짓이 조금 싸게 나와 있는데, 믿을 순 없어요. 옵티머스 7억은. 대부분 7억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로봇을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로봇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 뭐, 또는 이제 우리처럼 그 표정을 그 보여준다든가, 또는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지만은 어떤 회사가 그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로봇 회사들이 서로 그러한 또 자기네가 강점이 있는 것을 서로 기술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코스트를 줄이면서 로봇은 계속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로봇 회사들끼리 아마 서로 그런 기술적 연합 같은 것들도 아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 회사가 있지만 그죠? 다 네. 합칠 거예요, 네. 지금. 뭐 이게 뭐 흥망성쇠가 있겠죠. 그죠? 잘 가는 회사는 네. 아무튼 뭐 테슬라는 결국 살아남아 있을 것이지만은 피규어 잘 모르겠어요. 오픈 AI가 하는데 뭐 살아남을지, 거기에 MS가 돈을 더 이상 안 돼 주면은 오픈 AI는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엄청난 회사들이 전 세계 40%의 산업들이 휴기처럼 이렇게 예, 휴머노이드에 투자하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 부품에다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죠 다 들어가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좀 저희가 하려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다 집어넣어야 되죠. 네. 영어 가르치는 방법, 뭐 영어 배우는 방법 그죠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야 할게 굉장히 많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노인들하고 그죠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노인들을 그, 이 얘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자폐증을 치료하거나, 그죠? 외로움을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넣으면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거, 한국적인 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보관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과 아주 그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좀 포커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데는 아까도 여러분 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다른 데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서는 사실 그다음부터 이제 몸을 움직이거나 이런 쪽은 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러한 기술과 합쳐서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안드로이드와 같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네. 한국의 모든 뭐 대학생들이 또 AI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프로그램 해서 그죠 그렇죠. 앱으로 막 다 올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그 앱을 올려서 우리 AI 마인드봇을 통해서 그죠 그걸 시행시켜야죠. 그렇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우리나라의 K-pop 스타 흉내도 내게 하고 뭐. 온갖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거는 조금 뒤에 우선은 초중고등학교 네, 교과서나 네, 천천히 단계적으로 네, 그죠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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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것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개가 무거우세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8가지 휴머노이드 다른 회사는 어떤 경쟁자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